행복을 그리는 화가.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화가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통틀어 그림이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준 작가 마티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티스에게 그림은 곧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마티스가 작품 활동을 할 시기에는 큰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을 만큼 암울했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그의 작품은 현실을 외면한다, 현실 도피의 망상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술가 마티스의 생애 기쁨입니다. 색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극대화한 작품이 이 삶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명하고 밝은 색이 이 작품의 특징이죠.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같은 원색을 섞지 않고 그대로 칠했습니다. 색채로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색감을 그대로 쓴 것이 야수 같다 하여 야수파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었죠. 정교한 묘사는 고급스럽지만 기교의 눈을 빼앗기고 주제가 흐려진다고 생각한 마티스는 단순하고 강렬한 선을 썼습니다. 덕분에 작품은 생동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흐릅니다. 단순한 형태와 밝고 자유로운 색감이 행복한 삶의 기쁨을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선 안에 갇힌 색을 해방시켰다 하여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릴만 하죠. 등받이가 있는 푹신한 안락의자처럼 편안하게 쉬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까닭일까요? 오늘날 유난히 카페나 집에 잘 어울리는 마티스의 그림을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카로스란 이 작품은 제가 가는 카페에서 자주 보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추락하고 있음에도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이번 시간에는 행복을 그린 화가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의 은행에서 매일 아침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꺼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얼마의 행복을 꺼내 쓰시겠습니까? 다 안 쓰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 사라져버릴 행복을 마음껏 표현했던 마티스의 그림 앞에서 삶의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